위닉스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닉스? 네. 네, 위닉스 지금 사실은 이제 과거부터 특히 어제 또 위닉스는 우리 한번 얘기를 다뤘잖아요. 네. 지금 미세먼지 얘기가 지금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데 위닉스 그러면은 위닉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를 어제는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렇죠. 오늘도 고인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위닉스는 일단 위닉스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세먼지 요즘에 테마로 인해서 그 공기청정기가 굉장히 많이 좀 이슈로 많이 올라오고 있죠. 거의 생필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지금 위닉스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창립 이래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거의 최대치를 기록하는 걸 기대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위닉스가 굉장히 강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 요즘에는 그냥 미세먼지 자체뿐만이 아니고 초고농도 미세먼지, 뭐 굉장히 좀 심한 뭐 부유미세먼지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처럼 미세먼지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공기청정기 매출 또한 25% 이상 또 상승된다고 이야기를 좀 전해 듣고 있어요. 위닉스 자체 공기청정기가 굉장히 지금 성능이 좋다. 그리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다. 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네네. 위닉스의 성장 가치가 굉장히 지금 기대되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올 1월 같은 경우에는 위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한 30% 이상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전망입니다. 네, 위닉스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 들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아직까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데 공기청정기도 쓰지 않고 있고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몸이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좀 공기청정기 좀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집에는 이제 공기청정기가 각 방마다 한 대씩 있거든요. 각 방마다 네. 있어요. 와, 네, 엄청 방마다 엄청납니다. 한 대씩 네네. 갖고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아, 좀 쓰면 확실히 좀 좋아지나요? 확실히 좀 좋아져요. 어떤 부분에서 좀 좋아요? 막 좀 숨 쉴 때 편안하고 막 이런 거요? 일단은 뭐 기관지, 호흡기 기관지에 참 좋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가 좀 깨끗해지니까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 좀 들고요. 아, 그런 느낌이 들긴 드는군요. 네. 아, 그렇군요. 저도 공기청정기 한번 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유정 루키는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은 좀 방마다 공기청정기를 두지 않고 그냥 방에 하나기 때문에 네네네. 네. 아, 저는 요즘에 있죠. 그 원룸 사람들을 원룸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들을 위해서 좀 소형 미세먼지 뭐 제거기 뭐 소형 공기청정기를 또 유행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좀 사이즈가 네. 지금 제가 손이 좀 크지만 제 손바닥만한 사이즈. 그래서 가격도 10만 원대 내외로 이렇게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품을 좀 쓰고 있습니다. 또 이 음이온이 또 뿜뿜 나와서 굉장히 피로해 보기도 좋고요. 아, 그게 또, 네. 그게 또 도움이 되나요? 기분 탓인 것 같아요. 아, 기분 탓. 네, 기분 탓으로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지금 공기청정기는 이렇게 진짜 방마다 있으시고 또 원룸이시지만 갖고 계시고 굉장히 진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닉스의 주가도 더 올라가실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뭐 우리 나래룩지께서는 좀 이 위닉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 위닉스가 1월 네. 이제 시장 점유율 30%대로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 한번 보시면 단기 네네. 고점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셨을 때 21,100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다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매수 포인트는 어디쯤에서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저는 21,100원 라인으로 좀 잡겠습니다.